제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사.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흔히 제사라 그러면 뭐가 제사예요? 신에게 또는 뭐 돌아가신 조상, 뭐 조상신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신에게 누구가, 그러니까 신은 높은 분입니다. 그렇죠? 높은 분에게 누구가, 우리가, 우리는 신에 비교하면 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에게 낮은 자들이 드리는 뭐예요? 알랑방구를 제사라고 부릅니다. 알랑방구라는 게 뭐예요? 뇌물.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인간으로부터 받은 제사에 만족하면 복 주고, 만족하지 않으면 벌 주고, 그런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조건적 제사. 조건적 제사는 누가 만들어 놓은 제사일까? 예, 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제사. 그래서 사단은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누가 그 인간의, 낮은 인간들의 섬김을 받고 싶었어요? 사단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런 제사일까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방금 얘기한 알랑방구, 뇌물, 또는 섬김을 받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많이 주고, 제사가 불만족스러우면 복을 안 주고 무슨 벌을 준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제사를 안 받아요? 첫째,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다. 완전히 개념이 막 확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알아봐야 그거는 진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부르는 하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와서 너희를 섬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 하러 왔다?
심지어는 나의 뭐야?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던져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말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죠? 우리 이기적인 욕심쟁이 인간들이 섬겨봐야 알랑방구밖에 안 돼. 그런 제사를 받고 만족해하는 하나님, 그 별 볼 일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인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존재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주로 어디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기고 그런 신들에게 제사 드려요? 그렇죠. 무당이죠. 무속 문화예요. 무속은 악령입니다. 잡신입니다. 아시겠죠? 그 잡신들은 다 그렇게 조건적이고, 그게 이제 사단의 부하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단 한 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박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오, 참. 자,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뭐로, 사람의 뭐로? 대속물. 대속이란 건 뭐예요? 대신 던지는 자기 목숨. 이런 신은, 여러분,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근데 자꾸, 교회 가면 자꾸 섬기라고 그러는지. 섬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섬김을 받으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서로 어떻게 믿으라, 여기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와 자꾸 숨겨야 된다고 그러지.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했어요. 하나님 같은 거 없다. 필요 없다. 있어도 난 안 믿는다.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뭐 하는 거요? 자꾸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이라면 너요. 줘야지.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줘야 된다. 라는 말이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자, 우주와 온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유를 지으신, 만드신, 창조하신 신께서는, 창조하신 신이야. 모든 게 자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께서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할 일밖에 없어? 운영하고 섬기는 일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운영하고 잘 유지되도록, 그리고 잘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라.
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신이 어떻게 뭐 500억, 600억, 1000억 들여서 지은 인간이 지은 건물 따위에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위치는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왜 이 신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혹은 성전. 아시겠죠? 왜 그래요? 아테네 가면 신전들이 깔려서. 왜 그래요? 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아.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뭐 전쟁의 신, 질투의 신, 부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온 신이 다 맡은 분야가 각각 달라. 요즘의 현대의학처럼. 여러분, 뉴스타트는 뉴스타트 그러면 모든 병을 한 방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어역은 뭐예요? 네, 목구멍, 눈, 콧구멍 보는 데가 다 달라. 위장, 심장 다 의사가 달라. 이거는 다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즉 하나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에요? 생명법칙이야. 그 생명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뉴스타트 일부를 했으면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어떤 사랑의 법칙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기심, 욕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법칙, 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섬겨야 돼. 네. 하나님이 안 섬겨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 네.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이 바보 같은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네. 누가 보고, 아, 암세포가, 상구 몸에 생겼구나 하는 걸 아시는 것은 이상구도 몰라. 이상구 뭐 맨날 여러분 가르친다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폼 잡아 쏴도 실제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결국 누가 깨우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딱 깨우쳐 줘서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 인간은 껍데기밖에 없어. 흙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영이 나가버리면 이상구는 어디로 가버려?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께서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손으로 지은 너희들 기술로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 같은 찌질한 곳에 계시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신전은 어디예요? 우리 몸이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만든 전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 하나 생겨도 생긴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 저 암세포를 죽여줘야지. 그래서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다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나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건적으로 알면 두려울 뿐, 여러분 유전자를 끌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사망이다. 우리는 사망의 신이 아니고 생명의 신을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누구를 포함해서 예, 김정은을 포함해서 만민에게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아니야. 아시겠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시는? 친히 주시는 자다. 박수. 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섬기라. 맨날 섬기라 그러고. 그다음에 주시는 자이신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바치라 그래요. 그러지.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이 차이는 이렇게 정반대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이 우리와 일치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생명 법칙을 깨달아야 돼.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필요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안 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 여러분. 섬김을 받는 조건적인 하나님은 안 섬기면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올바로 안 섬기면 벌 줘야지. 너는 올바로 안 섬겼어. 벌 좀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벌 주는 하나님.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은 순수하게 누구의 선택이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어야 돼. 그래서 섬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가장 자발적인 선택을 진정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은 섬기라 그러지 않아도 나는 섬기고 싶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서 죄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수록 더 섬기고 싶어한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네.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시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자꾸 짓고 구원 받으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고 참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랬어도 이상구는 뭐예요? 이야 이래도 아직도 바나나 몸은
더 맛있는 거를 고르고 싶은. 근데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뭐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변했다고 해도 역시 그 뿌리, 조건적인 욕심의 뿌리는 아직도 남아서 이게 깨끗게 될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뭐요? 공감,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섬기고 싶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죠. 나는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구원해 천국을 보내주셔야지. 그럼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그래서 왔어. 그래서 천국 가봐야 서로서로 뭐예요? 또 폼 잡고 지잘난 맛에 그러고 있는 거. 여러분, 결국 저도, 이상구도 지잘난 맛에 행복해 하다가, 어떨 뻔 했다고? 죽을 뻔 했어요. 그렇죠. 사망이야, 사망.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뭐예요? 주시는 자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마태복음에서. 자, 우리가 또 보면, 빌립보서에 가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들 간에 분쟁이 없어진다. 경쟁도 없어진다. 왜 그래? 서로를 서로가 뭐야? 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그는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비어 무엇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어서 오셨다. 종의 형체를 선택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종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암송하고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암송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암송하라 그러면 뜻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래버리니까 그 한마디 속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보다는 뭐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뭐예요? 암기만 해버리려고 그런 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이 되셨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되셨다. 낮추신데 어디까지 낮추셨다? 죽기까지.
그 죽음이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참,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을 섬기는 것.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세상, 악령의 세상에서 제사라는 것과 성경에서 제사라는 것은 정반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잡신, 조건적 신들을 믿는 이 무속의 세상에서는 낮은 인간이 높은 하나 신에게 어떻게 알랑방구 떨어야 되는 그런 것을 제사라고 불러. 참,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맨날 높은 사람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노예 근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은 항상 우리를 부려먹는 노예 주인들이죠. 우리는 자유자라. 아시겠죠? 왜 자유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는 사랑이 뭐예요? 아니고 또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은 박수를 안 치는 분들. 박수 치고 유전자 키세요. 네. 하나님이 뭐 박수 안 치면 나는 너희들 벌 주겠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박수 쳤으면 유전자가 켜졌으면 그러는 분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대박을 왜 안 먹어요? 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완전히 거꾸로겠죠, 그렇죠? 제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의 제사 제도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제사란 게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인간이 그 당시 유목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목민들은 이제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가축을. 양떼죠. 양, 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염소, 양, 소,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물을 무슨 제물이라고 부르느냐? 희생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제물이면 제물이지. 왜 성경에서는 유별을 하게 그 제물을 희생제물.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영어로 하면 sacrificial offering이라고 그래요.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예.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나 대신 희생되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 조건적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뭘 희생이 되게 뭘 희생돼? 인간이 돼지 대가리 바치고 그렇죠. 심지어는 제사상에 뭐도 얹어요. 돈도 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이 조금 뭐 용돈이 필요할까봐. 그래서 그래서 사단은 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놔야
신이 우습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재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재물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죄 때문에 본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보고 뭐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 양고기 먹고 싶으니까 양을 바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소고기 먹고 싶으니까 소를 제물로 바쳐달라. 그게 아니죠. 돼지 대가리는 뭐예요? 신들은 돼지를 좋아한대. 돼지고기. 성경에서는 가장 미워하는 고기야. 아시겠죠? 돼지라는 동물이 더러움의 상징으로서죠. 그래서 너희들 돼지가 얼마나 더럽냐? 돼지고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조건적 신과 무조건적 하나님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제 보통 잡신들에게 인간이 바치는 제사는 다 뭐 때문에요? 예. 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무엇보다? 내 마음보다. 즉, 생명보다. 생명보다라는 말은 사랑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그걸 바라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제사는 철저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기르는 양, 근데 제물 중에 가장 이제 흔히 드리는 가장 드리는 그런 제물이 이제 소위 양이죠. 양 새끼예요. 수컷. 그래서 그거를 흔히 우리가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면 그 누구라고? 예수님. 그래서 희생, 그 양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해서 피 흘리고 양이 대신 죽어요. 우리가 양고기를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희생양이 누구라고? 십자가의 예수다.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희생이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 어린 양 예수가 희생되고 너희들은 뭐요? 구원받을 것이다. 맞죠? 네. 이것이 성경의 제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는 그 형식상 절차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자, 제사의 성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와
성경이 하나님의 제사는 성경의 제사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의 제사는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 거꾸로다. 그거를 딱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고 2장, 3장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조건적으로 변질되어서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런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겁니다. 아시겠죠? 상징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4장이 이제 뭐 모든 성경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1, 2, 3장은 다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거. 4장부터 이제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브의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들. 그 맨 큰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 해서 자식을 쭉 많이 낳습니다. 그때 아담이 100살 되기 전에도 애 낳고, 100살 후에도 애 낳고, 200살 때도 애 낳고, 많아요, 자식이. 그래서 이제 그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가인과 뭐예요? 아벨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이제 아담과 이브의 그 첫 자식들.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아들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아들은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그건 왜 그렇게 또 달라져요? 어떤 아들은 악령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어떤 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봤죠? 그렇죠? 같은 엄마를 두고, 하는 생각이 달라. 우리의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는 딸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쉬고 싶으면 꾀병이 날랐다. 이렇게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거짓 생각을 선택하도록 그 쌍둥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령이에요. 자, 그런 일이 드디어 이제 지구 역사상. 물론 아담과 이브는, 아담과 이브도 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죠.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근데 악령은 와서 뭐라 그래요? 안 죽어. 거짓말해서 그 악령 쪽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이, 그 선악과라는 이름이 그 틀린 이름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악과 나무라는 말은 틀렸고, 지식의 나무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 대한 선입견,
오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보면 2장 9절을 보시면 The tree of life.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입니다. 지식의 나무. 무엇과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이게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미국 가시거나 그러면 선악과 나무라고 안 불러요, 아무도. 한국은 이게 어쩌다가 이게 선악과 나무가 돼버렸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생명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본질은? 제가 뭐 수십 차례 얘기하지만,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즉, 사랑과 지식. 어느 거 할래?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지식에,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도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사회가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아, 현대 의학이 뭐예요? 눈부시게 발전하여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이래 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 인공지능이 나와서 어떻게? 이제 신이 할 일도 없어져. 그래서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 돼.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사랑, 생명이야. 지식으로는 생명이, 지식은 생명이 될 수 없어.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식의 의학이지만, 뉴스타트는 무엇의 의학이에요? 뉴스타트 지식이 있어. 유전자 의학 지식을 가져야 돼.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는 못 고쳐. 무엇으로만 고쳐요? 그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사랑, 생명, 생기.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설정.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좀 심보가 나쁜 분이야. 자기 혼자만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그거를 거부하도록. 왜? 사단은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대결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식이냐? 그다음에 무엇이냐? 사랑이냐?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지식이니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알게 돼.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아기를 잘 키울까? 이 소아과 의사는 지식이 많아. 아기의 세포가 어떻고 유전자가 어떻고 막 칼슘이 어떻고 비타민 C가 어떻고 막 다 알아. 그런데 시골 엄마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느 아기가 건강할까? 사랑받는 아기가 건강해요. 아시겠죠?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지식적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해. 사랑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왜 이렇게 엄마가 얘를 안고 있을까요? 품고 있을까? 이게 미숙아들입니다. 7개월짜리. 사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돼요. 미국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큐베이터에서도 키우죠. 그런데 24시간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보다 간간 무슨 한 4시간마다 혹은 5시간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씩 엄마가 품으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대.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해주는 일은 뭐냐고 하면 습도와 온도 조절입니다. 그 자궁 안에 있는 습도. 그 다음에 자궁 안에 있을 때 그 엄마의 체온 36.5도지.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왜? 아기 자신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 뇌 체온 조절 그 중추가 덜 발달해서 온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대신 해줘요. 그래서 아기 체온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켜져서 그 온도를 감지하니까 체온을. 그래서 또 따뜻하게 열을 발생시켜서 해줍니다. 그럼 엄마는 그걸 어떻게 할까? 엄마는 그 기술 없잖아. 지금 이렇게 엄마가 품으니까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훨씬 더 건강이 빨리 회복돼. 그러면 체온 조절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네. 안 되면 애가 죽어요. 그럼 애기가 체온이 뚝 떨어졌을 때 누구 체온이 올라가야 돼? 엄마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네. 엄마가 체온 올리는 법을 알아요? 아, 아기가 서늘해지는구나. 헤이야! 체온을 올려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 체온이 싹 올라가요. 그거는 엄마의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거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아기를 따뜻하게 해서 죽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의 뇌중추를 사용해서 엄마 체온을 올려주는 것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요. 아기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사랑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걸 보시면 실험실에서 이렇게 쥐를 키워보면 어떤 쥐들은 이런 쥐들은 모성애가 부족하대. 네. 그래서 젖만 먹고 나면 그냥 팽개쳐버려. 젖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끼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품어주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핥아줘야 돼.
그래서 이 새끼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면역력을 검사해 보니까 면역력의 차이가 나게 안 나게 차이가 나요. 네. 먹는 거는 똑같은데 엄마 젖도 이 엄마나 저 엄마나 먹는 게 똑같기 때문에 엄마 젖 속에는 영양소도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엄마 사랑을 못 받는 면역력이 약해져. 얘들은 더 얘들보다는 요 품은 새끼들은 더 건강해. 그래서 어떻게 해봤게? 바꿔치기 해봤습니다. 엄마를.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게? 네. 바꿔줬어요. 사랑이 필요해.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정말 그 평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입으로 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그러지.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여기 이제 제사 얘기가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자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한참 한 2-300년 지났을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심히 분하였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드릴 때 가인은 제물을 뭘로 드렸다고요? 네,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은 뭐 과일, 곡식 뭐 이런 근데 아벨은 재물을 뭘로? 양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지, 즉 열납하시지 아니하셨다. 무엇을 안 받았다? 가인과 그 재물.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가인도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가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질문을 던지기를 이렇게 질문한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자꾸 제사, 제물만 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인은 양을 안 드리고, 뭐, 곡식이니, 이런 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제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가인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은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드린 제사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에게 주는 제사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열납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리젝트했다, 거부했다 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가인이 엉뚱한 제사를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줄로 알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도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걸로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장로 중에 대장, 수석 장로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꽤 괜찮은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와, 그 큰 교회, 그 교회, 오, 수석 장로시네요. 그러면 그거 상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석 장로 선거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상구가 이번에는 내가 지금 현 수석 장로를 물리치고 다수 투표해서 내가 수석 장로가 되었지. 그래서 이제 다 장로 선거 1년 전부터 이상구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막 갖다 부어야 돼. 그래서 막 헌금도 모아요. 맞죠? 지금 현 주석 장보다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다 교인들에게도 뭐예요? 요새 뭐 하는 선심 공작 있죠? 그래서 뭐 1년 동안 인기를 다 올려놓고, 그래서 선거를 했더니, 아, 이상구가 수석 장로가 됐어. 그러면 그동안 그 1년 동안 이상구가 교회에서 거금을 계속해서 헌금하고 한 것이 누구에게 드린 헌금이요? 이상구 자기에게, 자기를 위하여 쓴 거요? 하나님께 드린 거요? 자기야. 하나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 하나님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왜 자기에게 준 거 아닌데,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런 제사를 가인의 제사라고 합니다. 뭐, 지금 현재, 이게 다 그 창세기 4장 옛날 얘기지만, 지금 현재, 가인의 제사가 판을 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감동을 못 받는 거야. 왜? 보니까 다 정치판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이 바쳐야 복을 받고 뭐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딱 조적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치는 제물 뭐 그게 양이 아니어서 안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가인의 생각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가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가인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일을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맨날 그 장로로서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인이 가르치면 결국 어떤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네? 하나님에게 많이 갖다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만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지 하나님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교통사고 나버렸어. 근데 그 장로가 요즘 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해서. 교인들은 뭐 예배 한번 빠지려면 뭐야. 겁이 나서 못 빠져.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뭘 배우셨다면 정말로 갈아치우셔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내가 예배를 보러 가는 것도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너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그렇죠. 조금이라도 새벽 기도라도 나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배우고 싶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제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결과가 그래서 이 가인은 열받았다. 이까지 지금 써놨어요. 안색이 변했다. 열받았다. 열받아서 결국은 세상에 그 죄 없는 동생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 그리고서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서 끝날까는 오늘 저녁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를 도리어 섬기시는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확실하게 알고 싶어지고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더 켜지고 더 회복되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새롭게 배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유전자가 더 켜지고 더 회복되며 정말 놀라운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치유가 우리 몸에서
확실하게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